다이어트 하면서 조급함, 조바심, 의지박약, 정체기 오신 분들, 슬럼프 오신 분들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물 이벤트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이번에 드디어 단호에서 두 번째 책, 마인드 스트레칭이 출간이 됐어요. 2017년에 습관 성향 책이 나오고 딱 2년 만인데요. 이번 책은 여러분들이 메시지와 댓글로 저한테 정말 많이 질문해주셨던 것들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음 관리 방법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좋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법들, 자주 사용하는 기법들을 다이어트,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풀어낸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되게 효과를 봤었던 좋은 기법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이 마인드 스트레칭이라는 말을 처음 지어내게 됐던 순간이 있는데요. 저도 되게 바쁜 일상 속에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조바심이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휴가를 떠났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휴가지에 가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조바심이 나고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막 자기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몸은 쉬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달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제가 휴가 두 번째 날에 요가를 간단하게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가라앉고 그때 되게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이 풀리듯이 딱딱한 마음 상태가 부드럽게 바뀌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몸에도 스트레칭이 필요하지만 내 마음에도 스트레칭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고 스트레칭이 내 근육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더 강화를 해서 내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위인 것처럼 마인드 스트레칭은 내 마음을 스스로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마음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훈련을 해주는 생각습관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인드 스트레칭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첫째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자꾸 작심삼일이 되고 포기하게 되는 분들, 그래서 의지박약인 것 같아 난 안 되나 봐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자꾸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되시는 분들, 나랑 다이어트 똑같이 시작했는데 쟤는 저만큼 뺐는데, 내지는 아 연예인 누구누구는 이렇게 예쁜데 내 몸은 왜 이렇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 또 다이어트를 하고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살이 빠지지 않고 내 몸이 바뀌지 않아주는 것 같아서 계속 조바심이 나고 다이어트에 강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릴 마인드 스트레칭 기법 중에 하나를 꼭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사과하기 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좀 상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거나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나를 사랑해주기는커녕 나를 무시해서 미안해, 아니면 미안해 나를 창피했었어, 내지는 내가 매사에 다 불만스러워서 미안해, 나한테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내 친구에게,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듯이 이렇게 나에게 사과하기 기법을 거울을 보거나 해주시거나 아니면 일기장에다가 써주시면 그 이전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강화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방금 소개했던 나에게 사과하기 기법을 이 영상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마인드 스트레칭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이벤트는 더보기란에도 더 자세히 적어둘게요. 이 책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왠지 마음이 심란할 때,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어쩐지 그 과정이 자꾸만 불행할 때, 그럴 때 그냥 책에 아무 장이나 펼쳐 읽어도 내 마음이 위안이 되고 다시 다이어트의 기준을 남이 아닌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 중심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마음 상비약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